본 세차를 마무리하고 나서 자 짜잔 듀플렉스 듀 우리 워터밤 실드가 그전 영상에는 샘플 아직 출시되기 전에 우리 작은 걸로 희석해가지고 만나봤는데 이제 갤런이 등장을 했습니다. 한번 사용을 직접 다시 한번 더 해드리고 이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한번 영상을 찍었고요. 요거는 지금 N09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 자, 이 실링을 까면은 습식 코팅제고요. 향기는 없습니다. 무향으로 되어 있고 폼렌스하고 압수품목이 둘 다 사용 가능하고요. 폼렌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 정도로 희석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압축품목 같은 경우는 1:50 정도로 희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둘 다 써봤는데 그냥 압축품목으로 사용하는 게 저는 더 좋았어요. 물이 지금 현재 2리터에 1리터 정도 담아져 있고 자, 대충 희석을 할게요. 자, 요 정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근데?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넣었는데 사실 이 워터밤 실드가 굉장히 좋은 게 그때 당시에 우리 샘플 아직 출시가 되기 전에도 제가 마지막 끝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 뿌리고 시공을 하고 나서 마무리하고 나서 이 워터밤 실드는 조금 짙게 쓴다고 하더라도 코팅의 효과가 또는 뭐 비딩의 발수 각도 이런 거는 올라갈 수가 있지만 잔사가 없어요, 잔사가. 사실 습식 코팅제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뿌리고 나서 물을 뿌리면 비딩이 생겨? 발수가 생겨? 이거는 정말 진짜 신기하긴 하는데 다 마무리하고 나서 잔사 또는 습식 코팅제가 흘렀던 자국 이런 거 보면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그것도 페인트 클렌저 해야 되고 그래서 요거 듀플렉스 듀 워터밤 실드 같은 경우에는 습식 코팅제이기 때문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흥건하게 뿌려줍니다. 차 외부에 도장면 그리고 여기 휠에도 뿌려도 상관없어요. 유리창 상관없습니다. 유리창에 뿌려주시면은 기존에 우리 발수 코팅했던 부분이 조금 더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뿌려주시고 습식 코팅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레이어링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첫 번째 사용했을 때 이 정도 남았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조금 더 덜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하셔도 됩니다. 물이 있는 상태에서 물과 반응을 해줘야 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또 습식 코팅제의 장점이 또 하나 있어요. 습식 코팅제는 여기 사이사이 이런 그릴 사이사이 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그릴 사이사이에 뿌려가지고 코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요 정도로 뿌리고 나서 한 절반 썼나요? 한 1리터에서 한 500만 쓴 것 같아요. 압축품목이도 한 500ml면은 요 SUV 정도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물을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매니저님 다 도망갔어요 이제. 습식 코팅제 물 뿌릴 때는 멀리서 이렇게 진짜 나는 코팅제를 바르기가 너무 귀찮다 너무 귀찮아 진짜 이거 언제 바르고 언제 닦고 있어 이러시는 분들 정말 진짜 극추입니다. 이 라이트에도 이렇게 비딩이 맺힐 정도로 우리 플라스틱, 뭐 유리, 외장에 있는 휠, 뭐 이렇게 알로이 휠이든지 뭐 스틸 휠이든지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진짜 정말 좋았던 거는 코팅제가 흘렀던 자국이라든지 이런 잔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 습식 코팅제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물을 언제 뿌려야 돼? 진짜 그 어느 찰나의 순간을 놓치거나 너무 많이 과도하게 분사하거나 그러면 진짜 잔사가 엄청나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잔사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초보자분들께도 정말 극추할 수 있는 이 습식 코팅제 4리터 갤런 기준입니다. 갤런 기준으로 정말 진짜 저렴하게 출시를 했는데 내 차에 코팅제 바르기 귀찮다는 분들도 정말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아무리 제가 영상 속에서 잔사가 안 생긴다 이 제품은 진짜 조금 진하게 타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햇빛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햇볕 밑에 있으면은 어떤 거든지 마르면 코팅제가 굳어요. 이 제품도 코팅제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햇볕 밑에는 좀 피해주시고 그리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물기 없는 상태에서 뿌려가지고 사용하시지 마시고 습식 코팅제도 마찬가지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시는 거다 보니까 우리 드라잉하기 전에 물기가 있는 상태로 우리 워터밤 실드 우리 희석하셔가지고 압축품목으로 1:50 정도까지도 사용 가능하니까 워터밤 실드 압축품목이 희석된 걸로 사용했는데 여러분들 폼렌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폼렌스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폼렌스의 희석비는 1:5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뿌리신 다음에 마지막 고압수 린스할 때 꼼꼼하게만 고압수를 뿌려주신다면 뭐 자국도 없고요. 슈팅력도 증가가 돼가지고 드라잉하기도 엄청나게 편해지고 다음번 세차도 굉장하게 즐거워서 우리 N09 접속하셔가지고 N09 이번에는 습식 코팅제 다음에 뭐 바를까 이런 것
것도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N09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N09 공식 카페 요즘에 진짜 정말 활발해졌거든요. N09 공식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재미난 소식, 신선한 이벤트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부분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